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유사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평양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국정운영 목표를 밝히면서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지시했습니다. 김정은은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야망은 민주든 보수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며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그 언제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측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기구를 정리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미 입장과 관련해서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며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정은은 특히 군부에는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정은은 새해 군수분야 과업을 제시하면서 2024년에 세계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핵무기 생산을 지속해서 늘리라고 독려하고 각종 무인 무장 장비들과 전자전 수단들을 개발 생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